안녕하세요. 특별 제작진에서 이보르 스트라빈스키 역할을 맡았던 김지훈입니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막공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릴 분이 많은데, 제가 사실 다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개인적으로 자의가 아닌 채로 공백이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디아길레프를 만나게 됐는데, 이 작품을 만나면서 처음부터 지금 이 막공을 하는 순간까지가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추운 겨울날 만나서 제 마음도 많이 좀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저의 부족함, 저의 못남을 탓하면서 책망하면서 지내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서 첫 공하는 날 딱 기도를 했어요. 아,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처럼 나도 뭔가 조금은 성장해 있고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동료 형님들, 성윤이 형 진짜 단장님처럼 꼿꼿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한석이 형도 진짜 분우아처럼 옆에서 계속 좋은 말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이래서, 우리 민찬 형도 너무 친한 우리 디젠스키처럼 매일 그렇게 같이 보내게 돼서, 이외에도 많은 저희 다른 동료분들의 힘을 빌어서 제가 이렇게 막공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처럼 피어났나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피어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디아길레프에서 스트라빈스키를 끝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지만, 이제 일주일 있다가 또 니진스키에서 이걸로 또 만나는데, 또 너무 아쉬운 작별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니진스키 역할을 맡은 발레리노이자 뮤지컬배우 정민찬이라고 합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우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제 기회를 주신 이제 슈플레이와 연출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저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무용수로서만 활동을 했었고, 사실 뭐 안상블로서, 댄서 안상블로서가 이제 뮤지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 무대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에도 진짜 열심히 노력 많이 했고, 원래 처음에 노래는 없었는데, 노래가 갑자기 생겨서 이제 이럴 거면 계약을 하기 전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뭐 정말, 네, 너무 재밌었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거 끝나네요, 진짜? 아, 너무 아쉬워요. 저는 사실 진짜 너무 아쉬워요.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뮤지컬 니진스키에서 이제 다른 역할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저를 볼 수 있고요. 뮤지컬 니진스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굉장히 뭔가 제가 뭐 잘못한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 저 공연 잘 끝냈고요. 일단 뭐 디아길레프를 하는 동안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공연을 했고, 뭐 이렇게 관객분들이 가득 내려주신 걸 보니까 정말 보람찬 것 같았고요. 여러분들도 디아길레프를 좋아했던 것처럼 저도 디아길레프에서 좋아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성현이 형이랑 민찬이 형이랑 유튜브에 보면 네가 있는 밤 치면 나오잖아요. 저는 가끔 봤습니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런 공연을 만들어주신 일단 쇼플레이 제작사분들이랑 그리고 창작진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랑 배우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투정을 부를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배우분들 저는 사실 이번에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 아 너무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성현이 형, 성현이 형한테 웃긴 것도 많이 배웠고 민찬이 형 보면은 아 진짜 너무 고급스럽다라는 이 셋은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그래서 많이 많이 배웠고 다른 배우분들한테도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가득 채워진 곳에서 오늘도 공연을 잘 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로 행복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연 보시고 그래도 뭐 오랜 기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정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니진스키라는 공연을 하는데 저는 분화는 나오지 않지만 뮤지컬 분화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뮤지컬 분화도 나와야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하는지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단장님.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이해 진정이 됩니다. 아 약간 허투루 이런 경험도 처음이에요. 마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작품 애착을 많이 갖고 초반서부터 많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태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옷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소품, 뭐 조명, 음향, 음악감독님, 연출님, 작가, 작곡가님 그리고 뒤에 많은 스태프들 이 스태프들이 이루어낸 이 앙상블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배우로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더 찾아가보려고 노력했던 또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스태프들에게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팬분들이 저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로받은 건 저고 매회 이제 너무 감사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에게 니진스키는 여러분들이었어요. 네, 끔찍하게 위로받았고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